유마경들을 오신 거는 사관학교에 오신 셈이에요. 보살 사관학교에서 유마경을 교재로 해서 지금 그 보살도의 어떤 핵심을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장차 이제 여러분들이 육도 윤회계에 이제 파견되실 거예요. 어떻게 능숙하게 보살도를 할 거냐? 내 안에서 늘 정토를 이루고 또 남들을 정토로 이끄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2지, 3지, 4지, 5지, 7지 보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일단 1지라도 목표로 하세요. 죽을 때 뿌듯하실 겁니다. 1지라도 내가 얻어놓은. 이미 1지면 태권도로 치면 검은띠예요. 검은띠 땄으면 됐죠, 일단. 일단 검은띠 모여 할 때 그쪽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 검은띠가 아니면 유단자가 아니면 유급자잖아요. 그래서 유단자가 되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려라. 일단을 노려라. 쪽집게 보살도 지금 제가 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을 노리는데 이제 그 전 단계가 또 있죠. 이제 그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일단을 한번 노리시라. 그래서 보살이 되시면 육바람일 전문가로서 연꽃을 잘 피워서 자기 마음의 정토를 이루니까 자기 마음이 내가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마음의 정토를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 폭이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토면요. 여러분이 사는 영혼은 이미 극락정토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극락정토랑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공명하고 있다니.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시면 지옥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세계와. 여러분 마음이 축생의 마음이시면 축생과 연결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으면 부모님 눈에 축생으로 보이는 거죠. 축생의 로고스를 자꾸 보여주니까 저건 딱 축생인데 축생이면 이쁘기라도 하지 저거는 왜냐 기대치가 있으니까 밥도 하고 그런 축생이어야 되는데 누워있기만 하는 축생으로 왠지 존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지적이 나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로고스를 띄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계시면 분노의 화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존재가 분노라는 로고스를 드러내기 위한 분노라는 다르마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버려요. 육바라밀를 드러내면 그대로 그냥 보살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거를 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우린 다양한 법계를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그려놓고 말씀드리면 또 여기 참나 열반 그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펼쳐져 나가면 육바라밀로 각각의 세계를 다스리자. 요걸 한번 지금 여기가 인간계, 여기는 수라계, 여기는 천상계. 천상계 정반대 지옥계 그려볼게요. 이쪽에는 악귀계, 이쪽에는 예, 축생계. 이게 참 재밌어요. 꼭 이 세계밖에 없다 이런 것도 아닌데 요 세계들이 되게 정합적으로 돼 있어서 재밌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마음으로 말하면 여기는 지금 욕망의 세계인데 욕망이 심화되면요 집착이 돼요. 그래서 악의는 집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집착은 결국 뭐죠? 이게 지금 탐진치 중에 탐에 해당돼요. 자 보세요. 재밌죠? 탐욕의 세계, 탐진치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지금 이 육도는 이것도 잘 안 보이네. 탐진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탐욕 지금 탐욕에 해당되는 게 인간계랑 악의계. 자 그런데 달라요. 요 위의 세계는 삼선도라고 합니다. 좋은 길이에요. 길도자죠.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시기 좋은 권장할 만한 곳이에요. 그래도 요 육도 중에 요거는요 삼악도예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웬만하면 여기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윤회하실 때 이쪽으로 노리시면 안 돼요. 이쪽 노리지 마시고 위쪽을 노리고 오시라. 왜 삼악도라? 탐진치가 서로 탐진치로 이루어졌는데 육도윤회는 탐진치의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의 세계인데 탐진치가 중생심을 대표하죠. 분노는요. 수라도 분노의 세계예요. 여기 분노잖아요. 근데 분노가 끝까지 가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라와 지옥이 분노로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음은요. 천상계도 이게 교만에 빠져 있어요. 예,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잘못되면 교만으로 흐릅니다. 근데 여기 뭐 교만이 왜 나오느냐? 무지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육도 중에 천사 한 개 사니까 나 정도면 제일 잘 산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야 되지. 극락을 모르니까 교만에 빠져요. 그런데 이 무지가 심화되면 축생의 무지가 되죠. 재밌죠? 예.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금 축생계는 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가벼우면 선도로 가고 탐진치가 무거우면 악도로 간다는. 이해되시죠? 이거 외우세요. 꼭 출제됩니다. 삼선도, 삼악도, 탐진치. 이해가 쉽죠? 그래서 탐진치를 품고 있더라도 탐욕이 그래도 좀 그 적으면 인간이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요 악귀가 돼버려요. 악귀는 귀신이에요. 배고파 굶주릴 아짜의 귀신 기짜죠. 배고파 죽은 귀신. 배고파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야가 콩알만해서 오직 그 먹을 거 자기 취하고 싶은 것만 빠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배고파 죽겠을 때 악귀 상태가 돼요. 다른 게 안 보이죠. 먹을 거 먹어. 식은땀 나고 막 저혈당 오고 악귀가 되는.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도 악귀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성에 너무 빠져서 악귀가 됐다. 이성이 떠난다 그러면 수라가 돼요. 뭐 폭력을 행사하고 분노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옥고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세계예요. 이거를 구제해가지고 자 참나의 마음이 이걸 다 다스릴 수 있겠죠. 그 다스린 이 세계를 고리심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연꽃의 세계 이 여섯 장 꽃잎에 해당되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이 육바라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의 탐진치는 지계바라밀 계율을 지키면 이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하겠죠. 근데 욕망이 너무 심해서 집착이 되면 제가 왜 보시라고 해놨냐면 남 생각도 해야 이제 겨우 진정될 거는 남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러고 다니면 남들은 어떻게 내가 어느 하나의 한 이성이나 한 대상에 너무 꽂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계율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정말 남의 입장을 배려해 보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다. 자 여기 고통은 일단 선정으로 진정시켜라.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계열이죠. 이 분노는 인욕으로 다스려봐라. 인욕바라밀로 분노를 참아봐라. 뭐 지옥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몰라를 때려가지고 선정의 평안으로 진통제를 좀 맞아보시라. 축생계의 무지는 반야로 다스리고 이 교만은 그 정도 무지가 심한 건 아니니까 정진, 더 나아가라고 우리가 일러주자 이거죠. 정진을 가르쳐주자. 아직 너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를 잘 가르쳐. 그래서 이게 남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릴 때도 똑같죠. 내 마음이 뭔가 집착에 빠져 있으면 남 생각을 좀 하자는 거. 그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옥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쉼 없는 고통에 빠져 있다면 그럴 때 있죠. 고통이 끊임없이 올 때 이게 무간지옥이거든요. 쉴 틈이 없이 고통이 밀려온다. 무간지옥에 빠져 계시다면 곧장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는 선정 바라밀을 닦으셔서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키십시오. 이 마음에서요, 보세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선정의 마음이 51%가 되면 이렇게 쪼개놨다고 육바라밀이 하나만 출동하진 않습니다. 다 출동하는데 특히 선정에 좀 초점을 두시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 51% 이상이 되면 고통은 있더라도 진통 효과가 있겠죠. 평안이 더 크니까 고통은 있는데 육도윤회계에서 지옥계 내가 있더라도 요 마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게 정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정바람일만 하면 정토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고 정토의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 정토의 마음인 선정바람일로 돌려가지고 고통을 다스려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가 속사람이고 이 고통이 겉사람이 되게 해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결국은 사도 바울도 천국에 사는 마음이거든요. 천국에 사는 이 마음이 커지면 이 겉사람이 욕망
욕망의 마음이죠. 욕망의 마음. 마귀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속사람이 날로 날로 커지면 겉사람은 날로 날로 뒤로 물러날 거다. 예, 요것처럼 이걸 키워나가야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천국을 강화시키는 거나 이 지금 불교에서 정토를 강화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좀 몇 줄 더 보강해 봤는데 뭐냐면 보살은 이렇게 선정바라밀로 지옥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합니다. 지금 유마경 취지에 맞게 자기 마음도 정토로 돌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생들,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중생들한테 선정바라밀을 가르쳐서 정토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자리이타가 다 들어있죠. 똑같습니다. 아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집착에 빠져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면 곧장 내 주변의 입장까지 이해하고 배려하는 보시바라밀을 닦아서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이런 보시바라밀로 아귀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합니다. 요 표현이요 거의 유사하게 앞으로 이제 유마거사 소개될 때 유마거사가 육바라밀 잘합니다 할 때 나옵니다. 육바라밀은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로 유마거사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지게바라밀로 죄지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게 나와요 하나씩. 그래서 결국 육바라밀 전문가라는 게 나와요. 유마거사는 육바라밀 전문가다. 그래서 위대한 보살이다. 여러분도 위대한 보살이 되시려면 육바라밀을 통해 나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해서 함께 정토에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축생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무지에 빠져 혼미한 상태로 있다면 곧장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을 옳다고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는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 보십시오. 예, 무지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본능대로 살고 계시다면 예, 자명한 반야바라밀로 이 삶의 자명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다시 되새겨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반야바라밀로 축생계의 중생들 꼭 축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축생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먼저 구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주시라. 수라의 마음 나아가 이제 여력이 되면 축생들 중에 인연이 있는 축생도 구제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수라의 마음입니다. 질투와 분노에 빠져 있다면 곧장 진실을 흔쾌히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한 인욕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보살은 인욕바라밀로 수라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은 이제 악이보다는 낫지만 탐욕의 추구죠. 욕망의 추구에 빠져 있다면 곧장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지게바라밀을 닦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 남한테 죄 안 지어야지 최소한 이건 닦아야 사람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남한테 죄는 짓지 말자. 잘해주질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정토의 마음으로 강화시키는 비결이고 이런 인간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게바라밀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에 빠져 교만해지고 있다면 곧장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서 정진바라밀을 닦으셔서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키십시오. 보살은 정진바라밀로 천상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합니다. 어떠세요? 좀 책임감 좀 느껴지세요? 아 지금 내가 이거 하나 쭉 읽으시면 거의 뭐 보살의 길, 사도의 길이 다 나오죠. 장차 내가 이제 우주에 파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육바라밀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기술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꼼수 쓰지 마시고 육바라밀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러다가 육바라밀 전문가가 되시면 이제 꼼수에도 능통하시게 돼요. 그래서 칠지보살은 방편바라밀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건 꼼수까지 잘 부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초장부터 꼼수를 배우시려고 하면 육바라밀은 멀리 가버립니다. 에고의 꼼수에 빠져요. 그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적용하는 더 놀라운 또 꼼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방편바라밀이에요. 칠지는 자유자재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방편바라밀. 근데 그 기본이 육바라밀이에요. 기본이 육바라밀입니다. 각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또 다음 얘기로 갈게요. 각주 한번 보세요. 육도윤회는 탐진치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니 천상, 어리석음이죠. 인간, 탐욕이고요. 수라, 분노. 이게 탐진치죠. 똑같이. 이것도 탐진치인데
약하니까 삼선도로 갑니다. 이쪽은 세 가지 좋은 길이 되고 탐진치 죄가 가벼운 자들의 세계이고요. 축생 악이 지옥은 역시 축생은 치, 악이는 탐, 지옥은 진, 분노죠. 예, 삼악도가 펼쳐지는데 여기는 탐진치의 죄가 무거운 자들에 해당됩니다. 또한 생각, 감정, 오감의 중생심은 괴로울 때는 지옥의 법계와 하나로 통하고 집착에 허덕일 때는 악의 법계와 하나로 통하게 되며 무지할 때는 축생의 법계와 하나로 통하고 욕망의 만족만을 추구할 때는 인간의 법계랑 하나로 통하고요. 여기서 고등 침팬지죠.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만족에 빠져있을 때는 천상의 법계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천상도 고등 침팬치예요. 그냥 욕망이 충족된 고등 침팬치. 그렇죠? 욕망을 추구하는 고등 침팬치, 인간. 예. 악귀는 인간 중에서 또 어떤 존재죠? 욕망에 아주 집착에 빠져버린 그런 고등 침팬치. 그럼 여러분 다 이게 뭐든지 될 수 있죠? 무지에 빠져 본능에 충실한 고등 침팬치. 그럼 축생계. 괴로울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계속 괴로움만 오고 있는 고등 침팬치. 고통 속에 허덕이는 고등 침팬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벗어나서, 자, 보세요. 고등 침팬치의 중생계를 벗어나서 여러분, 보살, 극락정토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정법입니다. 지금 방편을 최대한 폐지하고 여러분, 이 세계 사시면 그냥 극락정토에. 설사 여러분이 계속 윤회를 뭐 또 설사 삼악도로 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 참나가 형형하게 해놔야 거기서 볼 일 있으면 보고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면은 영원히 이제 극락에 사실 수 있게 살아서 조치를 취하시라. 어떻게 확인하느냐? 살아있는 내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극락계를 떠나지 않게, 극락정토를 떠나지 않게 관리해 보셔야지 알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니까요. 닦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날 구제해 줄 거야 이렇게 방편에만 빠져가지고 계시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방편이에요. 공부 안 할 사람 어떻게든 공부시켜 보려고 하나하나 걸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솔직한 그 본 법이 뭔가, 하나님이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 이걸 바로 연구하면요 육바라밀 열심히 닦아서 이 극락정토 천국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사시는 연습을 하신 분만이 그 해답을 얻으실 거라는,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싫어하실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 똑같죠. 믿으면 극락 간다고 해서 왔는데 육바라밀 하라 그러면 불쾌해질 수 있듯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저거랑 되게 요즘 교회가, 원래 성경은 유마경이랑 가까운데요, 요즘 한국 교회 가르침은 되게 아미타 신앙과 가까워요. 믿으면 바로 극락 간다. 그렇죠? 저런 육바라밀 같은 성령의 진리를 따르란 말은 뒤로 빠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더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쓰다 보면 서로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방편을 앞세우다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좀 저급해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주면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또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 두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알아야 끝나는 거니까 저건 방편으로 말씀드리고 이건 정법으로 여러분 언제 어디 계시건 여러분 마음은 극락을 만들 수 있다. 극락에 살게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일상에서 실험하셔야 돼요. 괴로워 죽겠을 때 밖이나 한번 봐보세요. 육도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마음이 딱 극락정토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자명함이 와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명함이 밀려오면 여러분은 지금 극락에 살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몰라하고 수시로 자명한 분석을 해보시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그냥 방치하시면요 영원히 이건 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또 집착에 빠져 계시다가 분노하시고 또 고통 속에 있다가 겨우 살만하면 축생계에 가서 또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좀 기운 차리면 또 욕심 부리다가 어쩌다 가끔 천상계 가서 또 기분 내고 그러고 떨어지면 기분이 더 더러워서 또 하느님은 맛을 보여주지 말든가 하면서 또 막 최악을 막,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성을 사귀어서 천상의 행복을 맛봤다가 쾌락을 맛봤다가 거기 집착에 빠졌다가 그 이성이 헤어지자 그러면 수라가 됐다가
그또막괜히또그여자한테해코지하다가또지옥고통을받게되고그쵸그제대로살수있겠습니까혼미한상태로살다가그러다가이렇게가면이게뭐냐는거죠태어난보람이없죠육도윤회에서끝없이치어서돌아다니는건데서보살은육도윤회를똑같이돌아요근데보살은주체적으로정신차리고돌아요육바람일로육도윤회를다스리면되니까전문가로서육도윤회파견되는거고일반중생은그냥정신없이돌고도는거예요답인줄알고갔다가또휘둘리고또휘둘리고하면서도는거고피동적으로육도윤회계를돌고있으면범부중생이고주체적으로스스로주체가돼서돌고있으면참나를깨치고스스로주체가돼서돌고있으면무주열반을얻은보살이되는것그차이를명확히해보시면좋겠어요그래서결론이참나와이런육도윤회그대로한마음이돼서통하듯이참나와하나로공명해버리면보리심을얻어서정토의법계랑통하게되니까따라서보살은중생심을버리고열반에안주하는게목표가아니고보세요중생심버리고열반에안주하는게목표가아니고보살은열반의마음으로현상계에서정토를건립하고확장하는게목표라는겁니다그래서육바람일의보리심으로육도윤회의중생심을잘경영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마찬가지로육도윤회를초월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고현상계안에서극락정토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이렇게까지이해하시면잘이해하실수있습니다예5분쉬고다시하겠습니다